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식어가는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영적 대각성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김규동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에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어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며 육신의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치료의 광선이 비치고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뒤엉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거룩한 영적 대각강 집회를 통하여 바른 신앙관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요 근본이고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거울이 되어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통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시며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변화되게 하옵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자녀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운 교회가 영적으로 회역해가는 미국을 살리는 등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